아니 대리님. 네. 아니, 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촬영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너희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네?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 대리님 저 퇴근해야 돼요. 아니 차내 차가 이 금액에 올라오면 안 되는 차예요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승모터스의 정선웅 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그랜저 HG 모델의 차량인데요. 그랜저 H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시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현재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주구장창 팔릴 매물이 바로 그랜저 H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일반 그랜저 HG 차량을 가지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로 이 차량 시원하게 장점부터 까고 가겠습니다. 이 차량 금액 700만원 언더 바로 690만원짜리 그랜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90만원이 금액이 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얌마 야 이 자식아 그랜저가 690만원짜리면 그게 싼 가격이 맞나 임마 그게 맞는 가격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찾다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랜저 HG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높은 금액대의 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야 정대리 그럼 네가 임마 문제 있는 차량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오늘 이 차량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13년형 모델인데 17만 키로수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 말인 즉슨 1년 적정 주행 킬로미터인 2만 킬로미터도 타지 않은 적정 주행 거리보다 훨씬 적게 탄 차량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20만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차 출고하실 때 성능 보증 보험에도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야 누유 누수가 있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하체 누유 누수 한 방울도 찍혀져 있지 않은 성능 올량호의 그랜저 HG.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정말 정말 이 차량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이 차량 현대사의 그랜저 HG 240 모던 등급에 위치한 차량이고요. 2013년 1월에 최초 등록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약 17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프론트 휀다와 도어만 교환한 단순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체 하부에 누유, 누수 한 방울도 찍혀져 있지 않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은 렌트 이력이 있나요? 아 용도 이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와서 차량을 봤거든요. 아니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절대로 이 금액에 형성이 되면 안 되는 차라니까요 이 차는. 자 각설하고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테니 전면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전면부 소개 도와드릴 건데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2013년형부터 바뀌게 된 세로 그릴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가로 그릴보다는 세로 그릴이 많이 예쁘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서 어떤 분들은 튜닝 하시는 분들까지 있지만 이거는 2013년형이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옆쪽에 보시게 되면 HID 헤드램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기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유리창 위에 앵카 진단 무사고 확인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마크는 무사고가 인증되지 않은 차량은 받지 못한다는 점 그 부분도 꼭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외판부 컨디션 자체는 그 흔한 돌팀 자국조차 몇 개 없어요. 없진 않아요. 몇 개는 있는데 아주 정말 미세할 정도로만 있고 정말 정말 외판 관리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운전석 쪽 외판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트레드 약
80% 이상의 아주 짱짱이 많이 남은 타이어라 볼 수 있고요. 휠 보셨다시피 생활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 리피터 또 캐치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외판부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정말 깨끗해요. 대신에 문콕이랑 붓펜질 한 거는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진짜 애교로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690만원이잖아요 일단은 D타이어도 마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D타이어 트레드는 앞타이어 트레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70% 정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휠도 보시게 되면은 앞바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넌 나중에 크면 무조건 그랜저 타라고. 그랜저 멋있게 박혀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차주님 감성 튜닝 하나 하셨는데 HG300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240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엔 머플러 두 발 달려있고요. 후방 감지기 또한 자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준대형 세단답게 넓고 쾌적한 공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후면부, 외판부 어느 정도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조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조석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스크래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판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외판부는 운전석 외판부보다 더 깨끗해. 여기는 그 흔한 문콕 자국조차 없진 않겠지만 하나쯤은 있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해요. 이건 제가 보증을 할게요. 이거는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타이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스크래치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스크래치 있다는 거 조금만 이해를 바랄게요. 왜냐면 얘 690만원이니까. 자, 외판부 소개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내부 2열 시트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탑승하진 않고 밖에 섰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 선 이유는 정말 시트가 지금 가죽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로. 제가 아까 외판부도 정말 관리가 잘 됐다고 말했지만 내부 또한 이 가죽 상태가 엄청나게 좋다는 점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는데요. 이야, 아니 저희 아버지가 괜히 그랜저를 타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에요. 한 108... 키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아니, 키가 190에서 한 15cm 정도 빼면 되는데 근데 이 앉아있는 게 정말 편안하고 이 어깨를 감싸주는 가죽의 뭐랄까 그 편안함? 안락함? 그게 엄청난 차량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파노라마 선루프는 통용적으로 대개 한 장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옆에 보시면 천장에도 오염물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위 없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가죽 상태는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바로 매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매트로 이거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이것도 정말 관리가 잘 된 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암레스트 쪽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자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이렇게 소리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2구 커플도 있고요. 여기 암레스트 공간 여시게 되면은 조금의 수납 공간과 12V씨가 즉 존재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열에도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일단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차량 관리가 잘 됐어요. 제가 이 차 금액이 싸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무엇이든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차 문제점이 뭘까? 뭐길래 금액이 싸게 나왔을까?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촬영하기 전에 엄청 막 디벼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차량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1열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차량 소개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차량 스마트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시동 바로 걸어서 시동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한 발에 잘 걸렸고요. 차량 시동 켤 때 RPM 부조 현상, 차량 떨림 없었습니다. 이 차량 실 주행거리 177,55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상에 보이는 경고등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름도 이 차량 많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토 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와이퍼 있습니다. 스티어링 보시게 되면은 저 처음에 정말 이것도 놀랐어요.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위쪽은 우드 형태, 아래쪽은 가죽 형태의 핸들인데 저 정말 놀란 게, 물론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완벽한 상태는 아닌데 생활감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13년형 자동차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광택이 난다는 거는 정말 전차주분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왼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크루즈 기능과 디스플레이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1열 전동 시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손 안 대고도 이렇게 시트 포지션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전동 사이드미러, 뭐 움직일 때 소리 같은 거 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솔루프 위치에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소음 없었고요. 아래쪽에는 실내 등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함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불 좀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가 탑재된 룸미러 있고요. 앞쪽에는 앞과 뒤 촬영이 가능한 투 채널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착물의 흔적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차주분께서 뭐 휴대폰 거치대로 쓰신 것 같은데 요 부분 말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터치감도 잘 먹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후진에 놓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라디오 틀어서 음질 한번 듣고 가실게요.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어느 시간 넘어가면 아, 오늘도 못 자겠구나. 이렇게 음질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풀 오토 공적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보통 사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랑 에어컨의 성능이 연동이 안 돼가지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맞아, 이게 연동되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인포 화면과 연동되는 풀 오토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콘솔 쪽 오시게 되면은 차체 제어 버튼, 그리고 제가 전자석 열선 시트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열에도 열선 시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감지기까지 위치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구 커플도 준비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 보시게 되면은 트레이, 그리고 안에 넓은 수납 공간까지 보실 수 있는 점. 자, 지금까지 1열 운전석에 앉아서 실내 옵션들이나 뭐 주변 환경들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엔진 룸을 열어놨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듣고 오실게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랜저 HG 모델 소개를 마쳤고요. 안에서 둘러보신 것처럼 외판부는 물론 실내까지 정말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차량입니다. 차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무사고 차량에다가 하체 누유 누수 한 방울도 찍혀져 있지 않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이고요. 저도 처음에 보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진짜로. 아니, 이 컨디션을 가진 차가 690만 원에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로 보기 드문 꿀매물이니까요, 여러분. 이 차량 관심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언제든지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도록 어떤 시간에든 괜찮으니까
편하게 전화 거셔서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정선웅 대리였습니다. 필승!